안녕하세요. 다른 비전의 김영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동안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한 내용들이 있지만 학교 교실, 방송실, 여러분 사무실이 모두 이제는 온라인으로 학생들과 항상 대면하고 대화 나누는 방송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방송 기술이 이제는 그냥 프레젠테이션 기술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또왜 다림이 그런 것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여기 있는 것처럼 아이스튜디오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장비는 스마트 클래스, 여러분 보고 있는 교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그 강의는 여러 가지 장비가 많고 기술도 많고 했지만 교실에서 수없이 많은 강의들, 서울대에도, 카이스트에도, 뭐, 대학에도, 학교에도, 초등학교에도 다 많이 있지만 그것이 녹화되지 않아 왔다. 녹화가 아마 하기 어려울 것이다. 해도 잘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그 기술이 사실은 쉽지가 않은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는 녹화가 불가능해졌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다 펜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녹화가 불가능했고, 원격 수업이, 그러니까 녹화나 이런 거 실시간이 안 되니까 원격지에다가 강의를 하는, 지금 많은 선생님들, 우리나라 30만 이상의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줌 강의는 원격 수업입니다. 그동안 원격 수업은 녹화해서 보내서 보는 거였다면 지금은 선생님들이 여기 있는 그림처럼 줌에 있는 학생들과 인터랙티브하게 학생들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정대면 수업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방송국, 그것도 특파원, 특파원 나오세요 하면 이제 외국에 있는 분이 나오듯이 이 학생들이 특파원처럼 붙어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인터랙티브 방송국 기능을 돼야 된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하는 원격 수업은 그동안 상상도 하기 어려웠지만 지금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수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실이라는 공간에 수업을 하러 선생님도, 교수자도, 또 학생들도 모여야 됐던 것이 그동안의 수업이고, 지금은 이 대면 교실, 소위 그 비대면 수업을 하지 않고 대면으로 하는 교실이 이제는 비대면으로 하는 것, 또 비대면과 대면을 같이 해야 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운명적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수업보다 만약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수업이 교실에 와서 프로젝터에 파워포인트 전자 칠판 자료를 보는 것보다 만약 더 낫다면, 교실 수업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면, 그리고 그것이 교수자가, 선생님이 더 편하고 학습자가 더 몰입이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몰입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앞으로의 강의 장치, 앞으로의 수업은 변화되어야 된다. 교실도, 스튜디오도, 여러분 자리도 될수 있다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이고, 오늘 그 저희 제품을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3년 전, 한 4년 전에 싱가포르 폴리텍이라는 대학에서 초청이 돼서 그때 컨퍼런스 강연자로 참석을 하면서 이 기술을 한번 직접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다른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어두웠으니까, 지금 뭐 많은 프로젝트들이 어둡지 않습니다. 어두웠을 때에 여기다가 파워포인트를 보이고, 이건 제가 아주 조명을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그렇죠. 조명이 없다면은 어둡겠죠? 선생님이 안 보이는 파워포인트 교실에 제 차례에는 이렇게 해서 이 아이스튜디오, 지금은 뭐 아주 많이 개발돼서 자동으로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되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제가 약간씩 작동을 하면서 했습니다만은, 이때 여기에 그 많은 처음 보는 이 학생들이 아주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강연장에 또 이것을 그 미래부에서 하는 이 VR 강연장 시점 넣어서 그 강연장을 극장처럼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이때 온 사람들이 전부 그 강연을 너무나 집중적이게 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만약 이렇게 비디오가 이 장비에 나간다면 그걸 녹화해서 원격으로 보내면 되고 또 실시간으로 줌은 보내면 되는 것이니까, 이제는 극장 같은 교실,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방송하는 것이 가능하게 할수 있다 해서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장비의 챌린지는, 이것은 텔레 원격으로 스마트폰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장비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첫 번째 챌린지로 이 장치를 교실에서 써서 선생님 그대로 수업을 하고 이것을 원격지로 보냈을 때 원격지에 있는 교실과 또
또 선생님이 녹화 교실 학생들이 누가 더 수업에 몰입도가 높은가를 했을 때, 저희는 실제로 배제대학교에서 이런 것을 몇년 전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이 더 몰입이 된다. 원격지가 비대면으로 하는 수업이 대면으로 하는 교실에 모든 것보다 날 수는 없지만 강의를 이해하는 부분은 날수 있다. 이런 것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텔레클래스다. 이제는 교실 수업을 미국에서 하는 수업을 한국에, 대구에서 하는 수업을 서울에 하는 수업을 대구에서 볼수 있는 그러한 원격 교실 시대가 됐고, 그때 학생들은 비대면 학생들과 대면 학생이 함께 공간에 보게 되면 교실도 바뀔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저는 텔레클래스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 아이스튜디오를 가지고 직접 수업을 했다. 그리고 그때 비대면 교실들이 여기에 모여서 같이 보고 있다. 이렇게 만약에 했을 때에 이 아이스튜디오의 강의 방식 똑같은 것이 선생님 강의를 줌으로, 여러분 뭐 줌을 많이 써 보셨겠지만 줌 외에도 웹엑스다, 뭐 구글 미트다, 무엇을 쓰든 간에 비대면 학생과 대면 학생과 선생님이 같이 보이는 교실이 A 교실에서도 또 B 도시에 있는 교실에서도 보이게 되면 우리는 원격 VR, 선생님이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VR 교실이 되고, 그런 것을 스마트폰으로 교실에 없는 학생들이 볼때 우리는 그것을 스마트 클래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장비를 가지고 대전의 테크노파크의 연구소에 있는 이 현장입니다. 여기에 원격으로 제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현장에 오신 화학연구소 소장님 등 여러 원장님들이 저희 회사까지 서울에 못 오니까 제가 줌으로 이쪽에 강의를 하고, 그 강의를 제 방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하듯이 이 방에서 이 수업을 하면서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제 강의를 하는 이 듣는 분들이 전부 아주 흥미있게 그걸 집중해서 봤다. 텔레 프레젠테이션의 데모를 실제로 보인 것을 현장에 찍은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듣는 거를 실제 비디오를 녹화한 데서는, 제가 이 화면을 이제 크게 할 때는 더블 클릭만 하면 커집니다.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마치 여기 프로젝터만 좀더 컸으면 제가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강의를 만들고, 이 수업이 제 방에서는 그러니까 일반 그 강의 하듯이 여기는 나오는 핸드폰으로 거면 찍었으니까요. 다음 소리가 장 다음 조금 장이 넘어가는 이렇게 거고, 나오는 거고. 여기서 설명하려고 이렇게 포인터로 가면 저절로 퍼져서 학생들이나 제가 이제 원격 설명을 선생님들이나 하고 하려고 하는 내용을 그 장면인데요. 집중해서 볼수 있게. 이렇게 그래서 한 누구나 것을, 이건 이제 이제 제그 방입니다. 저처럼 제가 아무 방에서 볼 데서나 때는 여기 회의를 할 이쪽에 수 있는 있는 분이 공간을 보이는 거죠. 지금 보이는 각 수업을 하는 PPT에다가 이런 지금 방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수업했던 수업했다고 그런 홍보.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국은 스튜디오, 또 카메라를 스위칭하는 스위칭 장비, 부조에 있는 TD, PD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하는 방송인데, 이것을 저희는 그동안 MBC, KBS를 통해서 많은 장비를 공급하면서 그 기술을 지금 세계 최초로, 어떻게 보면 선생님용 온라인 스튜디오를 만들었다. 이 장치는 방송국 전체를 하나의 장비에 넣어서 선생님들이 방송국 운영자 없이, 복잡한 장비 없이 이한 대에서 지금 여러분 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여기 한번 이 내용을 보면, 보통 방송국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스튜디오 디자인부터, 이 장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스튜디오가 이렇게 있고, 또 거기에 그 카메라를 여러 대 집어넣어서 스위칭을 하게 되고, 그 카메라 안에 있는 그 장치를 운영하는 TD라고 그러죠. 테크니컬 디렉터와 프로덕션 지휘자가 같이 모여서 이 장치를 운영하는 복잡한 여러 명의 장치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 스튜디오를 만드는 것부터 카메라에 들어가는 것까지를, 만약 우리가 교실에서 선생님이 혼자 하게 하는 아이스튜디오 온라인 방송국을 해서 컨텐츠 강의를 직접 만들게 하고, 그것을 구글이나 줌에 보내고 동시에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하는 이러한 자동 VR 장치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방송 문화를 데스크탑 방송국으로 만드는 기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제가 한번 이 스튜디오를, 이제 선생님도 가상 교실로, 학생도 가상 교실로 오시게 되는데, 그때 이 뒤에 이런 것이 뭐 아주 무한대로 있지만 하나만 바꿔보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 뒤에 이제 설경에 있는 오스트리아 그림 같이 보이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늘을 하면은
하늘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장면 자동을 자동으로 끄고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변하고 바닥도 마음대로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가 있고 천장도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을 제가 이런 분위기로 바꾸면은 저런 하늘과 어울리는 것이 되고 나무로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바닥, 벽, 우리가 집을 질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바꾸는데 여기서 같은 바닥이라도 컬러를 여러분이 포토샵을 쓰지 않고도 바꿀 수 있게 함으로써 무한한 스튜디오를 선생님이 교실을 만들어서 본인이 가르치는 코스 과목마다 교실을 선정하게 되면 학생들은 그 수업을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아, 이것은 수학 선생님이다, 물리 선생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복잡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지만 우리가 간단한 그림 하나만 바꾸더라도 이렇게 바뀌어진다. 어디 여행을 가서 찍어온 사진을 보면은 그대로 할수 있다. 거기에 맞는 바닥을 컬러를 약간 바꿔서 어울리게 해서 가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뒤에 글씨를 뭐 다른 글씨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스튜디오 제작에 되고 이 책상도 여러분이 만약에 원하면 다른 책상들로 무수히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레고식으로 교실을 바꿔서 그 다음에 카메라 선생님 볼 때는 선이 크게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들어가서 A 카메라, B 카메라, C 카메라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장면 전환이 다 인공지능 기능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 선생님은 일반 강의를 하듯이 이 포인터만 가지고 작동을 하면은 만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의 수업 기능을 이용한 새로운 특허 기술을 이용해서 강의의 변화, 수업에 오지 않아도 질적 저하가 없는 수업을 하게 되고 이런 스튜디오를 다 바꾸거나 이렇지 않더라도 이런 포인터만 가지고 로지텍에서 나온 포인터만 가지고도 이렇게 수업을 직접 하면서 여기서 다음 장 다음 장 바꿔가면서 수업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 기술은 저희가 KBS, MBC, MBC에서는 박인지 HD 날씨를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장비, 저희가 만든 장비를 공급하게 되는데 그 기술들을 바꾸고 이렇게 TV조선에서 하는 방송이죠. 이것도 실제 저희 장비를 써서 했던 이런 기술입니다. 이런 거 금방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서서 6월 북한 조금만 영변의 원자로 냉각 보스를 탑이 작업하시면 폭발함과 함께 멋지게 이렇게 수업을 할수 있는 기술들을 이제는 선생님이 할수 있게 만들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넣게 된 것입니다. 자, 방송국 하면은 스튜디오가 있고 뭐 가상수 날씨도 있고 또그 원격지에 있는 그 리포터도 있는데 지금은 이런 전체 방송국의 기능을 여기서는 이렇게 장치 하나에 책상에다 넣어서 이렇게 만든 것도 있고 또 여러분 스튜디오에 그냥 장치만 갖다 넣어도 되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하는 기능, 버추얼로 하는 기능, 원격지 줌 혹은 웹엑스, MS 미드업 등을 써서 할수 있으면서 이것이 모든 인풋 카메라를 더 넣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방송할 수도 있는데 주로 한두 개의 카메라면 충분히 여러분이 학생도 교실에 있는 학생도 선생님도 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의 수업 방식, 마우스로만 클릭하면 돌아가는 그런 방식의 수업을 저희는 만들어서 이것은 저희가 그 강동구청인가 어디 그 구청에 있는 데를 가서 이 방식으로 이렇게 그림만 하고 아무 운영자가 없을 때그 구청장님이 모이는 데서 그 관할 30, 60개 학교든가요? 거기 있는 분들이 오셔서 직접 원격 수업을 하는. 그래서 저는 이 장치를 아이스튜디오가 있는 그린천만 있는 제 방식처럼 이렇게 해놓는 공간, 여러분 학교에 있는 방송실에 이것만 설치하는 순간 거기에 선생님이 가시면 버추얼의 공간, 나디아 연대기에서 나오는 것 듯이 이렇게 새로운 저런 공간 안에 오셔서 학생도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거기를 보게 되고 또 선생님도 거기서 만나게 되니까 우리는 그 공간, 가상의 교실에 만나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스마트 클래스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장치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송국에 있는 기능을 다 하나의 박스로 집어넣어서 그것을 교탁으로도 혹은 방송실 안에 넣는 장비로도 되기 때문에 30분이면 설치, 한 2시간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면 방송 전문가로 탄생되도록끔 되어 있고 가능하면 앞에 모니터로 선생님 방송 장면하고 또 학생들이 오는 장면 두 개를 놓으면은 그곳에서 자유롭게 강의와 수업을 할수 있게 되고 동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수업에 들어와 인터랙티브하게 질문하지 않더라도 다시 볼 수가 있고 화상 수업을 동시 진행할 수 있는 여러분의 방송국으로 셀프 방송국, 1인 미디어 방송이 되고 초보자들은 전혀 스튜디오를 꾸미고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이 포인터만 가지고 여기를 눌러가면 다음 장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 안에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VR AR 클래스, 크롬밖에 없어도 가능한 방식을 AR 클래스라고 그러고 지금처럼 그린을 썼을 때 VR 클래스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지금 이 전자칠판, 여기 있는 것 같은 칠판을 쓰기도 하고 여기다 비디오도 보이게 되고 마음대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참고로 이 장면에다가 제가 쓰고 있는 메뉴를 보면 요거는 이제 우리 아이스중에서 조금 하이엔드로 가고 있는 장비고요. 더 간단하고 쉬운 거는 아주 메뉴가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있는 요 파일은 파워포인트. 여기에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메뉴가 되고 칠판에 지금 3개를 썼으니까 V보드 1, 2, 3가 있어서 이 2보드 1로 가게 되면 스위칭이 탁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갔을 때그 2보드에 나오는 이 여기에 있는 그림을 무엇인가 누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장면에 나오게 돼서 여기다 제가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이 공간, 뭐 이렇게 그냥 방 공간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KTX를 타고 광명에 오시면 여기 이런 방이 9개, 10개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다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학교에 있는 스튜디오에 그림만 있으면 이 장치를 바로 집어넣게 되면 기존 장비는 장비대로 쓰면서 이 방송국이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무한한 강의를 여러분이 만들 수 있다. 자, 다시 여기 파워포인트를 누르게 되면 이거 파워포인트 파일입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은 파워포인트 파일로 넘어가고 포인터만 누르면 다음 장으로 변하면서 정리해드리면 스튜디오를 제작하는 무한한 강의실 스튜디오를 선생님이 직접 만들고 레고 조립하듯이 만들 수 있다. 또 아나운서나 가상 전자칠판을 자유롭게 배치해서 지금 이런 장면이 있고 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장면에서 이제 카메라를 스튜디오에서 바꾼다는 걸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냥 가상 카메라를 잡고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생님 조금 더 크게 하자 하면 이렇게 크게 하고 실제 카메라 움직이듯이 하는 거죠. 실시간으로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첫 번째 칠판을 옆으로 놓고 약간 돌려놓자. 또 가운데 있는 칠판을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는 대면 학생을 켜놓자. 또 이렇게 만약 대면 학생이면 이제 이런 학생들이 오는 거죠. 수업이 들어오는 거고 여기에 있는 것도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 장치를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편집을 한 비디오가 아니라 그냥 수업 중에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걸 만들게 되면 한 카메라가 되고 다시 그전 카메라는 자동적으로 변화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터가 이제 이 포인터라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이것이 움직이게 되면 자동으로 커지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도 어디를 봐야 되는가를 잘 알게 이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카메라들을 자유롭게 만들고 그 카메라의 움직임도 선생님이 만약 지금 저처럼 계속 이 장면을 설명하면 자동적으로 선생님을 크게 해서 학생들은 선생님 눈을 마주 보면서 하게 되고 이 선생님을 보는 선생님이 이 장치를 보면서 강의를 하게 되면 그것을 보는 스마트폰으로 보든 다른 교실에서 보는 학생들은 아까 싱가포르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동시 눈맞춤, 제 눈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식이 돼서 우리 사범대나 이런 데서 많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 중에 눈 맞춤을 잘 이렇게 균등하게 교실에 하라는 것이 자동으로 동시 눈맞춤이 되는 다림의 특허 기술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책상도 바꿀 수 있고 배경도 바꾸고 여러 가지 3D로 되는 것을 저희가 다양한 교실을 제공해서 그걸 레고 맞추듯이 고쳐나가게끔 되어 있고 약간 기술적인 게 많이 있지만 카메라 바꾸는 것도 쉽게 되는데 더 쉽게 만드는 장비들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이 있고 또 아주 고성능, 방송국보다 더 많은 건 조금 더 고성능이 되는데 이렇게 그 AR 방식을 했을 때는 그 선생님이 꼭 그린에 없어도 이렇게 목사님과 이런 것이 나오는 몇개 교회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되고 있고요. 여기에 장비는 출력 화면이나 또 입력이나 이런 것이 다 저희가 알아서 스피커 마이크까지 다 넣어놨기 때문에 선생님은 포인터만 가지고 강의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스튜디오로 여러 가지 방송에 장비들 넣으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책상까지도 이 올인원으로 이 안에 장비가 다 들어가고 마이크도 있고 스피커도 해서 이런 옵션도 추가로 제공하고 있고 회의실 같은 공간에 아예 이렇게 놓고 여러 명 같이 들어와서 작은 교실에서 하는 것도 공급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현재 있는 학교 방송국 같은 이 장비만 넣고 있는 카메라를 써도 되고 저희가 제공하는 카메라를 써서 하게 되면 바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서 저렴한 것부터 좀 비싼 한 5천만 원까지 이렇게도 있게 됩니다. 물론
선생님이 아주 굉장한 내용의 뭐 VS4000 제가 쓰고 있는 것까지 쓰지 않아도 충분히 되겠지만 어쨌든 다그 기능은 똑같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제가 생략을 하고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교실에서도 쓸수 있다. 스튜디오에서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코로나가 좀 정리되면 교실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한 선생님이 만 군데 교실에 10만 군데 교실을 할수 있는 유튜브가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 페이스북이 제공하고 있고 줌이나 지금 나오는 많은 웹엑스 등이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다림에서는 지금 그 포항공대에서 만든 비미팅이라는 것을 또다쓸수 있게 설치도 해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VR, AR 방식,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런 방식의 강의 장치는 이제 새로운 강의 패러다임, 그동안의 강의는 칠판에 놓고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였다 그러면 이제는 강의를 그린 스크린 안에서 가상의 교실로 선생님이 가시고 학생들이 가상의 교실을 보는 스마트 교실로 모이는 새로운 방식의 패러다임이 드디어 이제 뉴 노멀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주에는 특별히 그 행정학회에서 교육부 차관님 이하 교육감님 등이 다 모시고 캐리스 원장님까지 다 이걸 가지고 학회를 하면서 아주 이 기술을 새로 홍보하겠다. 이렇게 제가 엊그저께 학회장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아마 저희가 이번 토요일 날은 이것을 전국에 방송을 해드리게 되는데 다소 유료로 해드리지만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쓸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치는 이동식으로도 있어서 이렇게 이러닝 코리아 협회 해외 분이 발표하시러 여기 오신 분들은 이렇게도 만들어서 제공해서 이걸 들고 들어갈 키트도 저희가 제공해가지고 현장 방송이 되게 해드렸고 실제 이런 그 미래 부분 학회에 발표를 하실 때 이렇게 해서 여기 오신 분한 100명, 200명 보지만은 전국에 있는 분이 보게도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또 실제로 저희가 초창기에 이렇게 배제대학교에서 강의하시는 거를 이렇게 보이고 이것은 유튜브 방송을 해서 많은 사람이 보게 되는데 이런 게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이제 더 구체적이고 더 쉽게 더 많은 사람이 쓸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딱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에듀테크 코리아의 장관님이 오셔서 할 때에 이 뒤가 이런 칼라기 때문에 AR로 해서 보여드린 현장 중계, 녹화 방송이 돼서 그날 하신 내용들이 다 지금 녹화가 되고 방송이 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하드웨어는 여러 가지 등이 있고 여기에 이제 좀 400이라는 모델, 4000의 모델들이 있고 장비에 대한 얘기는 다소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그 광명 데모 스튜디오에서는 아이스웨드는 마이크로 스테이션, 아주 작은 방송국이란 뜻이죠. 이 퍼스널 컴퓨터처럼 이제는 마이크로 스테이션 데스크탑 시스템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 미팅도, 컨퍼런스도, 강의실도, 이런 책상도 다 제공해서 여러 가지들을 자유롭게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끔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실에도, 방송실에도 지금 있는 방송실 그대로에 천만 그린으로 놓고 조금 조명만 해주고서 그냥 이 장치만 집어넣으면 그날로 여러분 방송국은 만들어집니다. 길어도 1시간, 짧으면 30분이면 되도록 올인원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쓰는 법만 한 30분 여러분에게 한 선생님이 여러 가지 바꾸는 것까지 다 하고, 쓰시는 분은 그냥 포인터로만, 마우스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바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교실에 설치하는 것도 이렇게 해서 이 거꾸로 교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정말 거꾸로 강의를 하는 교실. 왜냐면 선생님이 크게 나오니까 앞에다가 줌이나 웹엑스를 켜놓고 다른 교실 수업을 학생들도 여기를 보고 선생님도 여기고 원격지에서도 거기를 보는 그러한 수업 형태도 이제 가능한 시대가 되어서 이렇게 복잡했던 방송국의 부조조조 없이 여러분들 안에서 혼자서 모든 것을 만드는 새로운 획기적인 기술이 만들어짐으로써 노트북도, 회의실도, 스튜디오도, 강당도, 교실도 이제는 아이스튜디오로 새로운 VR 에듀케이션 학생들이 VR 공간에서, VR 교실에서 선생님과 학생과 칠판이 함께 만나는 그러한 시대의 얘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짧게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 올인원 박스 하나에 다 만들어서 선생님이 자동으로 강의를 하는 자동 장치, 방송국을 포함하는 이것은 아나운서가 혼자서 선생님이 아나운서가 되고 학생들과 대면 비대면을 보는 이러한 VR 공간에서의 강의. 그것을 저는 스마트 교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문화,
시대가 강의가 이제는 비대면이 대면보다 못하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되는 그러한 기술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저희 다림의 기술을 응원해 주시면 하는 것이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두서없는 내용이 좀 짧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